새벽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현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전주 역시 지난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과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투기 단속이 계속 이어지자 위지인들이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로 눈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봅니다. 이에 앞서서 작년 8월이죠.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우리 지역의 남원시, 순창군과 임실군, 그리고 전라남도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피해 보상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작년 이맘때였죠. 섬진강 하류에 자리한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이 수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이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처럼 좀 떠들썩했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한 번의 장마를 맞아야 했던 마음은 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1년이 지나서 그런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20년 한 해는 정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때 이제 동아시아의 거대한 장마 전선이 중국과 대만을 넘어서 한국까지 넘어오면서 6월 초부터 9월까지 비가 내렸거든요. 태풍도 비가 많이 내리는 태풍이 3개 나왔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차장이 문에 잠겼다고 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호우가 너무 잠깐 사이에 많이 오니까 지하차도가 잠겨서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평년에 한 360, 장마철에 366mm가 오고, 그 전에 장마철에 가장 내렸던 데가 2006년에 699mm. 근데 작년에 909mm가 왔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비가 내렸던 한 해였는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섬진강 유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작년에 8월 7일, 8월 8일 양 이틀간 한 500mm가 왔어요. 그러면서 섬진강 유역에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엔 임실, 남원, 순창, 그다음에 이제 이 섬진강 유역인 곡성, 구례, 그다음에 뭐 하동, 경상도의 하동까지 섬진강 유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예 제방이 무너지면서 전체 구례 같은 경우는 구례읍이 전체가 잠겼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비 피해가 있고, 저희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500mm 정도 왔으면 비가 많이 와서 그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주민들은 바로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니네 용담댐하고 섬진강댐을 7월에, 그 6월, 7월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럼 그때 만조가 됐을 때좀 물을 풀어서 방류를 했어야지. 왜꼭그 담아두고 수위를 있다가. 담아두고 있다가 8월에 500mm 오니까 지금 이 사태가 난거 아니냐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럼 조사 한번 해보자, 문제가 뭔지 해서 조사 결과가 사실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관련 뉴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물바다가 된 전라남북도 9개 시군에서만 2,100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 피해액은 남원 584억 원등 5개 시군에서 788억 원가량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최종 보고서를 통해 댐의 구조적 한계와 하천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간 보고서의 원인으로 제시된 갑작스러운 대량 방류가 최종 보고에서 빠져 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화가 난 주민들은 이달 안에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분쟁 조정에서도 주민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자칫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고통을 우려한 송아진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정혜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두 지사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세 가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피해 전액을 국가가 보상하고 보상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 그리고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 관리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용담댐, 섬진댐의 수위를 평년보다 높게 유지하고 예비 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 조절 실패 등댐 운영 관리의 부실이 수해의 근본 원인이므로 국가가 전액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재민은 물론 도지사들까지 나서 국가의 빠른 보상을 촉구하자 환경부는 내일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물론 집중호우라는 기상이변도 있었지만 이 섬진강댐에서 갑자기 많은 물을 방류를 한 게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원인이 됐죠. 그래서 정부와 피해 지역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서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또 한국수자원학회 같은 전문기관에도 조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해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다소 애매한 결론이 나왔는데요. 어느 한 기관이나 혹은 사람의 과실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면서 어느 한 곳에도 분명한 책임을 지우지 않았고 또 누가 봐도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방류량을 늘렸던 부분 마지막에 누락이 됐습니다. 맹탕 조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이 용역은 환경부에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 전문가와 피해 주민 대표로 구성된 조사 혐의회가 용역에 자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용역 결과를 놓고 보면 뭐 결과 딱 결과 부분에 이제 법제도 땜 관리 지침 50년 넘게 그대로 홍수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강수량 증가를 예상하지 잘 못했다. 그다음에 100년 빈도 홍수에만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200년 빈도 홍수였다.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떠 있어요. 댐 운영의 뭐 구조적인 문제도 제도적 기술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번 조사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담겨야 될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근본적으로 담겨야 될 질문은 만약에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비가 왔을 경우에 똑같이 수해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걸 먼저 첫 번째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날 것이다 하면 사실 이건 천재예요. 이 과학적으로 뭐 데이터에 근반해서 작년과 같은 비가 똑같이 왔다고 해서 똑같이 이런 수해가 발생을 하면은 이건 천재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답이 나왔을 경우에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나지 않는지 이거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각 환경부부터 이 물관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환경부로 컨트롤타워가 2018년부터 이관이 되긴 했지만 뭐 이 재방관리, 댐관리는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고 지자체가 뭐 상시적인 어떠한 재방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나 또 수자원공사가 또 이 수위조절에 관련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각 기관들이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각 기관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서로 5구간 공문이나 서로 5구간 통화 내용 같은 걸 다 확인을 해서 과연 그 당시 7월 달에 물을 방류하지 못한 원인, 8월 달에 급격하게 푼 원인을 좀 밝혀야 돼요. 사실은 네. 그게 그 홍수의 원인, 물 피해 원인인 거고, 물 피해 원인이 그렇게 밝혀졌을 경우에 각 기관별로, 기상청도 사실 잘못이 있거든요. 그때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던 건데, 막 갑자기 많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각자, 이 각 기관별로 어떻게 지금 그 당시 어떤 의견이 있었고, 어떻게 이걸 조절을 했는지, 그리고 왜 방류를 많이 했는지, 이런 의견이 사실 담겨야 되는데, 뭐 구조적 원인, 뭐 100년 주기 홍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지 나는 의문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1차적으로 기관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했는지 그 책임 여부를 묻는 게 선행이 되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뭘 했는지부터 물어야 되죠. 기관들이 과연 그때 당시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방류까지의 결정이 누가 내렸는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방류 그때 당시 방류를 안 하면 댐이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다. 전혀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죠. 그러니까 네. 이런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냐면은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보고서예요. 각 기관이 최대한 피해가 적게 만드는 보고서가 바로 이런 보고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뉴스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후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즉각적으로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민들의 요구가 사실은 무척 간절했잖아요. 지금 1년여가량을 끌어오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동들을 미리 취할 수는 없었을지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다가오거든요. 뭐 미리 취한다고 한다면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7월 교사 1차 보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전부터 관련 어떤 교수나 이제 관련 주민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예. 이제 문제 제기에 뭐 하나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계속 어떤 홍수 책임에 대한 원인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다가 첫 번째였고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 기관하고 이 지금 책임 있는 기관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이 중간 보고를 먼저 하고 있다 이런 계속 얘기를 밝혔는데 네. 전혀 중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보상 문제도 그렇고 또 책임 공방 과정에서도 좀 주민들이 받은 상처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좀 제대로 보상해주고 소통을 좀 잘해서 믿을 수 있는 수해 재발 방지책도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결론이라고 한다면 일부 피해 보전,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시혜죠. 시혜적 차원의 배상, 네. 뭐 보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손해에 대한 배상은 지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손해 발생의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지금 물관리라고 하는 건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사실 고대부터 이루어진 게 물관리예요. 국가 임무 중에 하나는, 업무 중에 하나는. 근데 지금 이 물관리에 대한 책임, 지금 이번에 어떻게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네. 댐 관리에 대해서 이 책임에 대해 묻지 않으면 사실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또 책임이 이런 없고 보고서가 나오겠죠. 또 다시 뭐 어쩔 수 없고 200년 빈도 홍수 내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당시에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피해 지역을 찾아서 수해민들도 위로도 하고 또 처참한 수해 현장도 직접 둘러보면서 탄식하는 장면들이 여러 언론에 잡혔었습니다. 말로만 수재민들의 슬픔에 공감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규제를 피해서 1억 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로 몰린 외진 투기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 서울과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방에서조차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구도심 소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외지인들의 불법 투기가 있었습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지부 노동식 지부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단장님, 이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어떤 목적으로 꾸려졌고 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은 2020년 12월 23일에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된 배경에는 2019년 9월 이후로 아파트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고 가격도 수개월 사이에 2억에서 5억 원 사이에 이렇게 급등하는 등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을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피해서 전문 투기꾼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상 징후를 포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그 불법 투기 세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행정공무원 9명과 외부 공인중개사 2명을 공개 채용해서 총 11명의 구성원으로 조사단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하고 있는 일은 먼저 저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급등 시기 16개월간에 한 2만 5천억 건의 부동산 거래 중에서 나름대로 이상 거래로 분류가 됐던 한 1만 7천여 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간 거래를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용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파트 거래가 법령에 맞게 잘 거래가 됐는지도 검증을 하고 있지만요. 또 전주를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문 공인 중개사 분들에게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이상 징후를 즉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가격 안정에 같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세무관서, 금융기관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또 저희 그 전주 인근의 완주랄지 군산 익산에 풍선효과 예방을 위해서 인근 시군과 공조체계도 유지하고 있고 또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은 근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난 아파트 거래를 안 했는데 왜 내 걸 조사를 하냐라는 그런 문의
문의들이 있으셔서 근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조사단이라고 조사의 외연을 좀 확장하고 조직도 확장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이 불법 투기 세력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이 꾸려질 만큼 전주의 부동산 문제 최근 들어 정말 심각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특히 신도심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고공행진을 이어갔잖아요, 지부장님.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난 19년도 말 이전에는 굉장히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또 마이너스 어떤 그 피가 형성이 이렇게 됐었는데 에코타운의 한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서 무려 경쟁률이 61대 1이라는 그런 청약률을 보여주면서 전주 시내 전역이 폭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건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이것이 오른 상태에서 너무 고점을 오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적으로 묶다 보니까 조금 늦지 않았냐. 이미 다 올라 있는데 그때서 지금 보합세나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는 또 군산이나 익산, 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 전역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나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단속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데도 수도권이 무너지고 또 정책도 25번이라는 정책 이상으로 지금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폐단을 정부에서 인정한 건데 3, 4인 가구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1인 가구 팽창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또 서울을 중심으로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역까지 와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뭐 재개발 재건축이랄지 3기 또 분양 신도시를 그걸 또 이제 극약 처방으로 정부에서 내놨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급이 지난날을 돌이보면 미분양 시절에는 물론 전주시에서도 역세권 개발이나 여의동 또 가련상공원을 취소한 이유는 그게 원도심 어떤 개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정책으로 내놨지만 그래도 그것이 미분양 때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분양이 안 되니까 그걸 취소를 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그 이제 또다시 지금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들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좀 조합장들이나 추진위원장들 찾아다니면서 뭐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랄지 교통영향평가랄지 또 관리처분 인가랄지 이것을 조속히 좀 빨리 처리를 해주고 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예비군대대나 항공대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좀 마무리해서 공급이 좀 먼저 공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기에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이것이 계속 사이클을 순환 사이클을 하면서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수요와 공급에 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부장님 말씀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집값이 올랐다기보다는 당시에 외지인들의 투기성 자본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게 실거주용으로 고점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그러게요. 이제 뭐 그 내가 여기서 시대 차익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사실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만약에 감시를 하시는 거는 여기서 이제 잘 뭐 증여세 회피랄지 아니면 실거래가를 허위도 신고해야 한다랄지 현행 법규를 위반한 매수를 제한하는 거지 그냥 사실 매수를 하는 거는 시대 차익 목적으로 이게 재화니까 내가 가격 급등을 예상하고 살 수도 있는 거 하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나 실거주 목적 외에 시세 차익 목적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이런 그 자금이 많아질 경우에는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가격에 집을 못 사는 패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쉽게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건 지금 이 가격이 어깨인지 머리 위인지 무릎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라는 거죠. 거는 사실은 이 뭐 국가에서 기재부 장관도 모르는 거, 국토부 장관도 네. 모르는 이 가격이 어떠한 이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는 그래서 뭐라고 사실은 지금 머리 꼭대기니까 사지 말라 뭐 좀 사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전주시도 작년 12월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단장님 현재도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저희가 12월 18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효과가 발생을 지정이 되었고요. 사실 그 6개월 반기마다 한 번씩 그 이거를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신규를 또 지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지정 그 정량 요건으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했을 때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6월 말 그 검토를 했을 때 전주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지수 1.3배 정량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가의 정책, 부동산 정책이 시민들에게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또 이게 해제가 되었을 때 또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그 책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오기 네. 때문에 이러한 해제 검토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여론이 반영이 돼서 이제 유지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네. 제가 근데 그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더 저희가 특별조사단이 감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실거래 신고권에 대해서 어떤 가격이 거짓으로 신고가 된 건 아닌지, 그다음에 계약일이 허위는 아닌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소명 자료 이렇게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시민들분께서도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 분들은 나 뭐 별로 투기 이런 거 관여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내라고 하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외지인이 뭐 전주 지역에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매도인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명 자료를 서로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매수인이 하는 말과 매도인의 자료가 일치해야 이게 거짓 신고가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그 전주 시민들에게도 그 소명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요. 또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아까 두 분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풍선 효과가 나타났어요. 뭐 군산, 완주, 익산 이런 인근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는데 지부장님, 이 당시에 전주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신이 아닌 이상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추정을 할 뿐인데 너무 지금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추세가 굉장히 궁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또 완주 이런 데 지금 전라북도 전역이 사실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요. 아파트 부지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오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미 올라 있는 그 아파트 지역, 그러니까 전주, 익산, 완주, 그 다음에 군산, 익산, 이런 지역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합 내지는 하락세로 가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또 고점, 전주, 완주, 익산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구축 아파트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기준시가 1억 미만 소형 아파트 쪽으로는 당분간 상승이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은 반드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내린다는 또 내리면 오른다는 그런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너무 이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 시장이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합세나 그 하락세로 가리라고 보고요. 또 그 이유가 각종 세금, 취득세나 뭐 보유세, 양도세, 또 그 뭐 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안고 고점에서 외지인들이나 갭 투자자들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어요. 실수요조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를 살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전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신도심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물론 이 가격을 저희가 말씀하셨던 대로 예측을 완벽하게 하진 못하겠습니다만 거래량은 현저히 줄었는데 가격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소폭 오른 것으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 상황이나 인근 지역 상황들이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대로라면 이 규제가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인근 청주나 천안, 논산 이런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단기간에 주택 가격 지수가 그 안정화를 찾았고요. 지금 청주나 천안은 저희보다 3배 이상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효과도 있겠지만 저희 특조단의 그 이런 지속적인 활동이 아마도 가격 오름세를 멈추고 또 이렇게 한 3, 40대 주택이 필요로 하는 분들의 추격 매수, 그러니까 가장 고가의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외지인들이 가격을 올려놓은 그 거품을 현지인들이 이제 따라가는 건데요. 그런 추격 매수를 멈추게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도심 쪽을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매도자는 한번 높게 형성이 된 가격을 쉽게 내리려 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만일 그런 가격을 매수자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게 가격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그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굉장히 대단한 그 기운을 느껴질 정도이고요. 실제로 신도심 지역에서는 보합세나 하락입니다. 물론 조금 높은 가격을 주고도 들어가고 싶어라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특히 일부 지역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을 고점보다는 상당히 5천이나 1억 정도 내려서 내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당시 가격으로 내놓고 또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 그 만일 저희가 이런 그 전주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다고 하면 군산이나 익산, 완주 쪽에서 더 많이 가격이 오름세가 지속되지 않았을까 저희는 또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미 지정이 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서도 이제 들어오기는 들어오더라도 전주 지역에 이렇게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군산이나 익산에서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조사를 저희와 같이 발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네. 네,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 사실은 2월 달에 이제 풍선 효과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풍선 효과 얘기하면서 잠깐 난 앞에 10분 코너로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규제라는 거는 우리 정부 규제는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앞에 것부터 센 거부터 이제 약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제도인 건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투기 지역을 지정하고 투기 과열 지역을 지정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점차 확장하면서 이제 서울에 우리가 흔히 강남 3구나 마용성 이런 데가 투기 지역인 거고 이제 수도권에 좀 큰 데가 투기 과열 지구인 거고 이제 그 외 대도시까지 투기 과열 지구인 거고 이제 중소도시 작년 말에 이제 처음으로 전주가 중소도시까지 계속 확장을 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갔죠. 여기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남 3구부터 오르기 시작하다가 투기 지역 잡으면 그 다음 외 지역이 오르기 시작하다가 그다음 이걸 투기 과열 지역으로 잡으면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오르기 시작해. 그럼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주까지 오르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잡으면 어디가 올라가겠어요? 사실 완주, 군산, 뭐 익산 이거 오른다고 했었어. 그때 당시에도 뭐 이게 그냥 수순일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해요. 돈은 풀리고 그러면 사실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은 이제 뭐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재건축을 막 풀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안 하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이 부동산이란 제한은 굉장히 가격이 높은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전재산이기 때문에 쉽게 나의 전재산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100원이나 1000원짜리 같은 재화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가 가격 변동이 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전재산이기 때문에 이 정부는 개인의 어떠한 우리나라 자산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소유주의 전재산을 걸고 지금 어떠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사실 쉽게 물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낮추지 않으니까 공급도 늘어나지 않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돈,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 정부가 이 취득세 높이고, 양도소득세 높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 확장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확장재정이 나오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실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건데, 부동산 가치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주식도 사실 3,000점을 찍었잖아요.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예. 네. 지부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들 같은 인터뷰를 해보면 지금 사실은 발길이 턱 끊겼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아파트가 대형 평수랄지 이런 것들은 비유에 따라서 또 인테리어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발길도 끊겼지만 굉장히 지금 하락 국면에 있고 또 지금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양도소득세, 보유세, 취득 이런 각종 세금 때문에 지금 매물이 잠긴 현상이 6월 1일 이후에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오르는 것들이 물론 유동성 자금도 우리 지역에 유동성 자금이나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서 가격이 오른 이유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지역으로 수도권이 묵다 보니까 서울에 돌고 돌아 대전, 광주, 인천 이 지역을 거쳐서 우리 쪽으로 와서 외지인들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그런 게 또 더군다나 군산, 익산 쪽으로 전라북도 전역이 지금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나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계해서 어떤 협의점을 차지해야지 이대로 또 놓아두었다가는 또 계속 악순환이 순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전주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물론 국토부에서 묶었지만 그 이유가 뭐 신도심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합세 내지는 하락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도 전주 시민을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뭐 거의 점포세도 못 내고 있는 소상공인 그런데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움직이도 못하고 대출 규제도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전주시도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강력하게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외지인들의 관심이 전주 인근 지역의 도심권이나 전주의 구도심권, 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소형 평수 아파트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 먼저 관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삼봉지구를 중심으로 청약 열풍이 불었던 완주군. 최근에는 삼봉지구와 가까운 봉동으로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이 몰리고 있습니다. 싼 거나 뭐 백투자한 물건들은 없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어디라 할 거 없이 서울, 뭐 밑에 지방, 진짜 다 전국에서 오셨어요.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도심권을 중심으로 외지인들이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를 사기 위해 집중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휘감을러서 뭐 보지도 않고 사고 또 그걸 사서 뭐 전세를 내서 수익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투자가 많이 있었어요. 전북에서 외지인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북의 아파트 거래 16,000여 건 가운데 27.9%인 4,400여 건을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100여 건이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완주가 51%로 가장 높았고 군산 34%, 익산이 27.4%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정구역으로 묶인 전주가 주춤한 사이 풍선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세력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의 그 단기간 급상승은 결국 지역민에게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 그 외진 거래는 기준 시가 1억 미만의 그 집중화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주에서는 최근 아파트 불법 거래를 한 외지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급증하는 외지인 거래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 대책은 물론 자치단체의 노력도 시급해 보입니다. 네, 외지인들이 이렇게 특히 1억 미만의 아파트 구입에 적극적인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2020년 7.10 대책을 정부가 내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이제 취득세가 이제 종전에는 1에서 3%.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를 사면 100만 원을 냈어요. 뭐 이제 10억짜리를 사면은 이제 그 이상 내는 뭐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긴 하는 건데 1억짜리 사면 100만 원을 내는 건데 이제 이거를 주택 수에다 따라서 차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020년 7.10 대책 이후에는 2주택은 이제 8%, 그다음에 그 3주택은 12%, 이렇게 법인도 무조건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나 2주택 이상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구매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고 이제 취득세 할 때 1억짜리 사면 전엔 100만 원 내면 됐던 거를 3주택 이상자는 1,2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가 이제 그 법인이나 3주택 이상자들은 더 이상 주택을 구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네. 10%,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고 사기가 어려워지게 됐는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붙죠.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은 이제 그냥 종전대로 이제 1%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내 자금을, 잉여 자금을 투여해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1억 원 미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전국 따지지 않아요. 서울부터 이제 다른 지역까지, 저 서울만 그런 줄, 서울 빌라나 이런 빌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전주의 구축 아파트까지, 사실 이것들이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전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갭 투자로 이제 뭐 한 1-2천만 원 가지고 사서 뭐 크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이걸 수십 채를 사서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 전주시가 그래서 이와 관련한 외지인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대거 적발을 했는데 단장님 어떤 사례들이 가장 많았나요? 네, 저희 그 특별조사단에서는 아파트 거래를 매주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 그러니까 주에 총 거래량을 전부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내려받아서 어떤 분들이 주소지는 어디서 들어와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몇 평대의 아파트를 얼마에 구입을 하는지까지 매주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에 앞서 통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2021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 저희 전주시 아파트 총 거래량이 대략 6,504건인데 이 중에서 1억 이하 아파트 거래 건수가 3,526건으로 약 반절 54.2%, 50%를 넘어섰습니다. 또 1억 이하를 구입한 그 거주지를 거주자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이제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 말고 전주시 외에 도내, 그러니까 뭐 완주랄지 익산이랄지 이런 분들을 포함했을 때는 총 1,466건으로 41.6%가 저기 1억 이하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요. 또 도외 완전히 뭐 경기도 수도 뭐 그 서울 전국 각지에서 들어와서 저희 1억 이하 아파트를 1,099건 약 31.1%를 이제 했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지금 상반기 3차 저희가 이제 특별조사단에서 조사를 지금 3차에서 7차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외지인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더 그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 결과 1845명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이제 7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을 한 건데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으로 아까 뭐 1-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00만 원도 안 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전세를 안고 들어와서 일단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간단하게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네. 그 1-2천만 원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전세를 내놔서 거기서 역전세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는 갭투자를 노리는 외지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위반 행위, 불법 행위를 좀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전문 이제 그 전국을 돌고 오시던 분인들이기 때문에 한 예로 들면 저희 상반기에만 전주시 1억 이하 아파트를 37채를 구입하신 분이 있으세요. 37채를. 근데 이분은 이미 대구에서 좀 이런 그 조사를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건을.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맞춰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분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완결된 그 내용을 발표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지만 이 분들, 그러니까 네 분이서 구입한 주택 자금, 그러니까 아파트 자금이 소득이 불분명해요. 자금 계획이, 그러니까 매수 자금을 마련을 어디서 했는지 출처가 불분명하고 가족 또는 제3자로부터 이제 자금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아파트를 매입을 해놓고서는 이제 저희가 조사가 들어가면 다 차용했다. 근데 이제 차용증을 이제 급하게 써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자를 변제한 것도 없고 또 원금도 일시에 상환하겠다라는 그런 조금 신뢰가 덜 가는 그런 차용증으로 이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진행이 된 3차에서 7차까지 외지인이 관여한 거래 517건. 건수로는 517건인데 아까 한 건에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간에 중개를 하셨던 분들 최소 1인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한 건의 거래에 3.5명의 조사 대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총 1845명 중에 1475명을 조사를 완료를 했고 그중에서 7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그러니까 아까 자금 출처를 명백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편법 증여,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아니면 가족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증여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 그런 것들을 51건을 이제 적발을 해서 관련 세무서에 통보를 했고요. 또 이제 가격의 거짓 신고, 그러니까 실제로 좀 업다운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약일 허위,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건수가 26건.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거래가 많아지고 그러면 또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방의 어떤 그 변경된 마음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매도인, 특히 매도인이 이제 그 매수인에게 두 배의 그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소득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득으로 그런 걸 누락된 경우들까지 있어서 총 78건의 그런 어떤 위반 행위를 이제 적발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1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까지도 외지인들이 불법으로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남기게 되면 당연히 지역의 서민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부장님, 아까 역전세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는 이제 구축 아파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어떤 사건의 본질보다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구축 아파트가 기존에 이제 IMF가 끝나면서 계속 올랐거든요. 오르면서 한 5년간 조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또 하락 국면에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들 집으로 이사를 옆으로 가야 되는데 손주 받으려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또 딸내 집한테 딸한테 또 옆집으로 가야 되고 또 천원 생활도 하고 싶고 신규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매수할 사람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이런 현 시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사가지고 원래는 매매 전세도 입주가 60에서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60에서 70%거든요. 그런데 90% 내지 매매가를 오버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하락 국면에 있을 때는 다시 또 깡통 전세로 전락해서 또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저희 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구축 아파트가 짧은 시간에
뭐 많게는 한 1억 미만짜리들이 또 덩달아서 1억 미만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 소형 1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옛날 조정 국면에 들어갔던 그 가격보다는 조금 못 올라왔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더 오른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저희 그 전북 지역이 유독 1억 초과 되는 그 실거래 20년도 통계치를 보면 1억 초과 되는 부분들이 1억 미만 거래된 것이 33.9%예요. 그리고 1억에서 2억 미만이 33.5%로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또 갭 투자자들이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 돈도 거의 갖지 않고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시세 차익 외지인들이 지금 거의 뭐 한 40% 이상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동선도 잘 파악을 해서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서 보도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전월세를 또 입주를 할 때는 대출이 얼마가 있는지 또 내 집 이 집 들어가는 입주 시세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정부 차원의 핵심 현안으로 추진을 해왔었지만 혼란만 더 커진 채로 아직도 여전히 안개 속인 부동산 문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떠한 대책들을 강구를 해야 할지 마무리 발언으로 세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저희는 그 이제 부동산 문제를 그동안 조금 이제 중앙 정부에 많이 의지를 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을 이제 믿고 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그 전주시에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이라는 행정 조직 내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그 단을 신설을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보니 전국적으로도 저희 전주처럼 이걸 조사를 임하는 시군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곳이 2021년 4월에 생겨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전국의 그 거래 분석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어떤 부동산의 정책, 뭐 규제에 큰 밑그림을 그리고 나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투명하게 질서 있게 거래가 됐는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검증을 하고 또 저희보다 조금 더 조사 권한이 많은 국세청 이제 국세청은 굉장히 많은 포괄적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경찰에서는 뭐 기획부동산이랄지 무자격업자랄지 무등록자를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에서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먹는 거겠죠. 근데 내년에 양파 값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양파를 많이 매수를 했어요. 양파 뭐 농가를 많이 매수를 했겠죠. 근데 양파 값이 많이 올라서 저는 돈을 크게 벌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비난을 받나요? 그런 채소 도매상이 비난을 받나요? 사실 크게 비난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을을 또 볼게요. 의료는 이게 뭐 5천 원짜리부터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산다, 입는다 해가지고 이 가격의 폭을 가지고 비난을 하나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비난 안 한 것 같아요. 각자의 선호나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집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뭐 이유는 사실 좀 알겠는데 집에 대해서 유독 엄격해요. 사실은 뭐 집값에서 내가 사실 잉여 자금으로 집에다 부동산에다 잉여 자금을 투입한 내가 투기 투자 이런 얘기 안 할게요. 투입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 자금의 투입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이제 신규 주택이 생기는 거고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가격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제가 집을 열 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불법인가요? 신고 잘하고 세금만 잘 내면 불법이 전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뭐 이 주택은 뭐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마치 불법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이 시세 차익 자체가 우리가 금지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은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고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주거 환경 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우리가 사실은 주택의 가격에 대한 가격이나 주택에 대해서 이상한 도그마에 빠져 있어. 이상한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어서 지금 자금은 풀면서 집값은 잡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사실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점을 좀 유념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지부장님도 네, 한 말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이나 가격 상승을 막으려면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게 수요와 공급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택 공급률이 113%를 넘었다고 하나 3, 4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실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기획부동산, 그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그다음에 떴다방, 또 단톡방, 부동산 카페들을 만들어 놓고 영업하는 수가 개업 공인 중개사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들의 동선을 단 한 번이라도 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지, 경찰청이나 전주시나 전라북도 전역이 한 번도 파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몇 프로가 지금 기획부동산들이 있는지를 몰라요. 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묻고 싶고,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단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획부동산의 떴다방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자문을 구해요. 이것이 투기냐 사기냐 아니면 투자냐. 근데 임야번지 한 번지에 무려 5천 명이 공유지분 쪼개기로 나누어서 매입을 한 걸 봤어요. 이게 전주시도 이제는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천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도 이제는 주택 단속에만 계속 매달리지 말고 다단계로 확산돼가는 이런 부동산 카페나 또 단톡방들을 동선을 좀 이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억울하게 피해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미리 좋은 여건을 마련해주는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미 문제가 발생해버렸다면 통찰력의 부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책과 제도로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